이 부분이죠. 비판적 사고와 의사소통 활동. 사적이든 공적이든 의사소통 활동을 할 때 상대방이 제시하는 이야기나 주장을 아무런 생각 없이 즉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면 이는 주체적인 인간의 자세로 볼 수가 없다. 이 주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독자라고 그러죠. 단독성, singularity. 지금 중세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중세적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사상이 없이 경제도 종속되어 있고 종교도 종속되어 있고 중세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도 중세적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가짜 뉴스에 속아 있고 특정한 목사를 갖다 신으로 모신다든지 이런 사이비 중세적 인간들이 많거든요. 중세적 인간이 아닌 근대적 인간은 주체적인 인간이에요. 내가 판단하는 사람들. 이 주체적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생각이나 주장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사실이며 진리인지 또 그러한 주장의 근거가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묻는 존재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 주체적 인간이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비판적 사고는 궁극적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의사소통 활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바탕이 됨으로써 주체적인 인간이 민주주의 사회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이다. 오늘 제목이 의사소통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책입니다. 의사소통 이론이라는 책입니다. 두껍고 쉽지 않습니다. 칼 마크스뿐만 아니라 막스 베버, 루카치, 아도르노, 듀이캠 여러 학자들 이야기를 알아야지 이 책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어려운 책인데 의사소통이 민주주의와 관계있다라고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 책에서 연유된 것이죠. 위르겐 하본마스는 날 때부터 구순 구계열이라고 하죠. 쓰지 말아야 될 말인데 속된 말로 언청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왕따도 당하고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잘 전달이 안 됐던 거죠. 말하는데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잘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잘 듣고 남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거기서 그런 자세부터 이분은 그냥 끝나지 않고 자기의 컴플렉스를 점점 공부로 채워서 그 참여 민주주의 이론까지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It's by sinners or as persons who know that they will die soon and die at all. This is a social experience which must have been interrupting social life from the very beginning as soon as the time consciousness.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19세기에는 칼 마르크스가 있었다면 20세기에는 위르겐 하버마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화죠. 세계화, 정보화, 다문화, 민주화 시대. 세계화 시대에서도 얼마나 대화한다는 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계화는 국가 간 경계를 넘어 협력과 교류, 외교와 가버넌스가 중요한 시대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 이는 세계 질서가 더 이상 무력이나 강압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 협력을 통해서 움직여감을 의도한다. 통역이 되더라고요. 국제화 시대 때 해외 학회에 나가면 PPT 놓고 말만 해요. 이렇게 커피 마셔요. 캐나다나 미국 학회 가면. 그 종이가 아니라 말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야. 20분. 또한 현대는 무형의 자산인 정보와 지식의 보유와 이에 활용 여부에 따라 개인과 조직, 국가의 가치가 결정되는 지식, 정보와 사회이기도 하다. 이에 다양한 출처로부터 정보를 얻고 방대한 양의 정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결정적인 정보를 선택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능력이 높이 평가되기에 이르렀다. 논리적, 창의적으로 인식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키운다. 셋째, 바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능력을 키운다. 넷째, 비판적 사고와 토론에 필요한 지식을 쌓고 그 요령을 익힌다. 영국 사람들 만났을 때 내가 셰익스피어 오델로하고 맥베드 읽었는데 어떻더라? 이렇게 굉장히 친밀해지겠죠. 파리에 가거나 여기 유학생 중에서 불란서 친구가 만났을 때 까미 얘기를 좀 해보세요. 그러면 금방 소통이 되겠죠. 충분하게 그 정보들을 우리가 축적해 나가야 돼요. 다문화 사회, 다른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는 인종이나 민족의 사회적 비중이 확대되면서 개인 및 집단 간 차이를 받아들이고 타자를 배려하며 다른 문화권에 대한
열린 이해와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이 다문화 시대를 맞아 의사소통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 이거죠. 더 마지널이라고 하는데 더 마지널라이즈드. 외국인들이 우리가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한테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국제결혼이 지금 10%가 넘었어요. 10명 중에 한두 명은 국제결혼하고 있어요. 국제결혼이 새로운 게 아니라 아주 일반화되는 사회가 될 텐데 이때 대화가 잘 안 된다고요. 지금 여기 외국인 노동자도 많고 그다음에 뉴커머 그 외국인들이 결혼해가지고 국제결혼이 많은데 그 밑에 아이들을 갖다 의사소통의 역군으로 키우는 거예요. 바이링골로 독일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고 베트남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고 흥부와 놀부를 베트남어로도 번역을 하고 그리고 커서 여기서 자라는 그 아이가 나중에 베트남 한국 대사 영사로 갈 수도 있고 미국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미국에서 자라난 코리안 아메리칸을 한국의 대사로 보내잖아요. 스피노자는 민주주의 이론가라고 합니다. 스피노자는 국가의 진정한 목적은 자유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민주적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에 서로 대화가 소통이 되는 정념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정념은 그저 앉아서 같이 밥 먹고 우는 사람 옆에 앉아있고 그냥 이렇게 웃어주고 과자도 나눠 먹고 이런 사이에서 정념이 싹 트는 거거든요. 막 어거지로 얘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상태, 그런 마음이 통하는 상태의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유롭게 대화하면 민주적이고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스피노자의 생각이에요. 정념의 개념은 스피노자의 에티카라는 책에 나오는 그 감정이죠. 스피노자는 제대로 되지 않은 종교, 잘못된 종교가 근대 국가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화를 해서 이루어진 것이 민주적인 공동체다. 스피노자가 1632년에 태어나서 1677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거의 17세기인데 17세기 때 이런 민주주의의 대화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시민과 이른바 민초 민중들이 건강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정념을 나누고 정동을 나누면서 협의해서 민주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단계. 스피노자가 꿈꿨던 민주정치의 핵심 키워드는 자유의 영속화, 자유의 영속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스피노자가 일찍이 얘기했어요. 신이 인간에 준 것은 자유의지다. 우리가 자연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장마기간에 비가 온 게 아니라 이번에 재앙이 왔죠. 우리가 자유의지로서 자유롭게 대화하고 그런 한 명 한 명이 모여야지 민주주의가 되는 거지 지도자 한 명이 민주주의 지도자가 된다고 절대로 민주주의 사회가 안 돼요. 한 명 한 명이 민주주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그리는 다중이라고 했습니다. 다중, 멀티튜드, 다중. 깨인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있어야지 민주주의 사회가 되죠. 우리나라는 그걸 얼마 전에 그걸 봤죠. 촛불이라는 걸 우리가 봤는데 누가 나오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유모차 끌고도 나오고 한 명 한 명이 깨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런 사회는 안 되겠다 해서 정권을 바꿨어요.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 사회, 잘못된 것을 비판할 수 있고 건강하고 건전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만드는 바탕이 됨으로써 주체적인 인간이 민주주의 사회를 앞당기는 데 기여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기했죠. 왜 우리가 이 시대의 의사소통이 필요한가? 첫 번째 뭐라고요? 세계화. 두 번째 뭐라고요? 정보화. 그 다음 다국적화, 다민족화. 그 다음 네 번째 뭐라고 그랬죠? 민주화 시대 때 리더들은요 말 못하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응? 우린 그냥 체험을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촛불 집회하고 그때 의사소통은요 그게 기초교양이 아니라 고급교양이라고 가장 중요한 학문이라고.
영상 강의에서 다문화 시대를 맞아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나왔는데 아직은 인종차별 등으로 인해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의 관계가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람직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오늘 하버마스를 했으니까 하버마스식으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공론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스피노자가 얘기했듯이 정념을 나누는 자유로운 인간들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장소, 공론장이겠죠. 공론장에 대해서는 뭐 비판도 있어요. 예전 중세시대 이전에는 귀족이 갖고 있었죠, 공론장을.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 부르주아지들이 공론장을 갖고 언론이나 자기네들 의견만 나누는 좀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시민들이 나눌 수 있는 공론장을 확보해야 되겠죠. 건강한 의사소통을 위한 개념으로 하버마스는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오늘 다섯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평등, 일상세계, 진실성, 합리성, 참여민주주의 이런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하버마스는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평등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부장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명령하는 거죠. 대화하지 않고 명령하는 태도. 보스들이 하는 거죠. 명령은 그러한 식으로 안 하고 평등한 친구로 대화하려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정치, 경제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일상세계, 레벤스 벨트죠. 일상세계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상세계 속에서 평등한 대화가 오고 가고 공론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공론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결혼 이주자로 온 분들이 등장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죠. 그렇게 그분들이 말할 공론장을 마련해 드리는 겁니다. 셋째는 의사소통을 위해서 진실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가령 북한에서 탈출한 세터민들이 출연하는 방송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진실하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방송이어야 합니다. 어떤 말을 왜곡된 말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넷째는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의견을 교환하고 합리적으로 대하기 위해서는 가짜뉴스가 아닌 진실한 정보, 건강한 공론장을 확보해야 되겠죠. 참여민주주의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버마스는 이런 얘기들을 그저 관념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인권 혹은 평화 문제에 적극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코소보 사태가 일어났을 때 나토 연합군의 군사가 개입해야 한다고 하버마스는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했을 때 반대하는 지식인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크 데리다는 환대란 없다고 했어요. 이 말은 손님을 100%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뜻입니다. 100%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완벽한 환대까지는 못 이르지만 최대한 환대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증상에 맞춰서 감기약을 제조하듯이 외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오면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맞는 환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자크 데리다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의사소통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의사소통은 남들과 얘기해서 아 그 사람 말 잘한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잘 하는 사람은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가정이든 학교든 회사든 어디든 그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 하버마스가 얘기한 바에 의하면 참여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소통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하버마스가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스피노자가 자율적인 자유로운 사람들이 정념을 교환하면서 대화를 이루는 민주공동체를 얘기했다는 점도 생각해봤고요. 키르케고르가 자유로운 단독자, 신 앞에서 자유로운 단독자로서 자기의 의지대로 말하는 그러한 얘기도 있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우리가 말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죠. 말 한마디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아름다운 참여민주주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